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여름맞이 재미있는 체육활동으로 서바이벌 물총놀이 상대팀 왕을 먼저 아웃시켜라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에 가장 재미있는 놀이 중 하나가 물총놀이입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우리 반 아이들과 재미있게 물총놀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물총으로 상대방을 쏘는 게 아니라 두 팀 간의 경쟁이 있는 게임입니다. 각 팀마다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먼저 아웃시키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활동은 제가 만들어서 2015년부터 매년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준비물은 우선 개인 물총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물총을 구입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각자 구입해오라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학습 자료실에 있는 물총을 빌려와서 필요한 친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에서 씻어온 2리터짜리 페트병 20개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페트병은 탄알의 역할을 합니다. 물총놀이에서 물을 무제한 주면 스릴감이 떨어집니다. 우리 팀에게 주어진 탄알, 즉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을 때 더 전략적이게 활동하게 되며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페트병 20개를 미리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가져오게 하거나 담임선생님이 준비해오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아입을 여벌 옷이 필요합니다. 네, 경기장 모습은 운동장에 접시콘으로 원 두 개를 만들어서 각 팀의 진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진영 안에서 물이 떨어진 친구들이 들어와 물을 보충할 수 있고요. 상대팀 진영에 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 안은 안전지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활동 방법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팀을 두 개로 나눕니다. 다음으로 참여 학생은 A4 갱지를 배와 등 앞뒤로 각각 한 장씩 붙이는데요. 이때 테이프로 붙입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A4 갱지를 두 장씩 나눠주면 되는데요. 갱지는 가정통신문 용지로 하면 됩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주무관님한테 부탁해서 받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갱지는 생명력의 역할, 즉 HP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처럼 갱지가 젖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고요. 오른쪽처럼 갱지가 물에 몽땅 젖으면 아웃이 되는데 이때 앞뒤에 있는 갱지가 모두 다 젖어야 됩니다. 그리고 갱지가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래도 아웃이 됩니다. 사진은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아웃 상황은 아닌데요. 만약에 테이프의 접착력이 물 때문에 약해져서 완전히 떨어지면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테이프로 갱지를 잘 붙여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운동장에 나갈 텐데요. 이때 내 물총에 물을 가득 넣고 각 팀에게 준 페트병 10개에도 물을 가득 넣습니다. 이제 운동장에서 시작하기 직전인데요. 각 팀에서는 왕을 한 명씩 뽑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왕이 아웃되면 바로 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왕을 신중하게 잘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누군지는 처음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중간 이후에 왕이 누군지를 말을 하면은 더 재밌고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게임이 시작하면 상대팀에게 물총을 쏘며 상대팀 갱지를 적게 하면 됩니다. 각 팀의 진영에 접시콘으로 표시를 했었죠. 그리고 접시콘 안에 상대팀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은 양팀이 처음에 준비해온 페트병 10개에 있는 물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 쓴 경우에 만약에 페트병 10개의 물을 다 썼다면은 탄약이 다 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물을 더 이상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어, 비싸다. 야, 탄약을 아껴야지. 힘들다. 어, 왔다 왔다 왔다. 그리고 심판이 있는데요. 심판은 갱지가 다 젖었는지 다 젖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판은 물총놀이를 하지 않겠다는 친구들로 구성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조금이라도 젖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웃이 아닙니다. 완전히 젖어야 아웃이에요. 이는 오랫동안 물총놀이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 맑은 날 하다 보면 저절로 마르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도 그냥 살아있는 걸로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게임의 승패 구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왕이 아웃되는 경우에는 게임이 끝나고요. 또는 너무 오래 지루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살아남는 경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든 사람이 먼저 다 죽어버리면 그 상대팀이 승리하는 걸로 게임을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물총놀이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애들을 심판을 하게 하는데요. 억지로 참여하게 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서도 심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물총놀이가 다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빗정리를 합니다. 찢어진 갱지와 테이프를 수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껏 물총을 사왔는데 한 번만 하고 끝내기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두 번을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물총 산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신체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도 이틀 동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서바이벌 물총놀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물총놀이로 우리 반 아이들과 추억을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